새벽부터 농사일에 바쁜 남편. 집사람도 도와주면 좋은데 집사람도 바빠요. 나오는 소방대 청양군 의용 소방대 대원, 심지어 방범 대장. 다문화 모임까지 아주 콩사다망한 며느리. 19살 일은 언제 하려고 맨날 짜돌아다니기만 했다. 시어머니는요 10년째 아들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카드보다 내 마음이 항상 아프고.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언니 쫓아냈어. 가시오. 바깥 활동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죠. 생각해봐요. 저도 힘들었어. 아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시어머니,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충청남도 청양의 시골마을. 동이 트자마자 남편은 고추밭에서 작업합니다. 애들아 빨리 먹어. 애들아, 애들아 얼른 빨리. 애는 자고 싶어. 씻어하고 얼른 빨리 씻어하고 밥 먹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침마다 흔히 겪는 전쟁인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여기 제가 소방대 대원 있으니까 오늘 조사하는 건날이요. 그래 9시까지 오라고 있어서. 한편 손재주 좋은 남편은 농사에 쓸 장비도 직접 만듭니다. 고추 말뚝이요. 고추가 크면은 바람에 넘어지니까. 태동 씨는요 작년에 2년 연속으로 고추왕에 선정이 됐어요. 2200개 만들어야 돼요. 2200개도 모질라. 이거 만든다고 가지고 집사람하고 민날 미치를 싸웠나 모르겠네. 엄마 내일 다녀오세요. 아이고 진짜 바쁘다 바빠. 아유 아빠 나 오늘 소방대 고추 사는 거 난리야. 19살 일은 언제 하려고 맨날 짜돌아다니기만 했다. 아니 고추 같이 있는 거 사람에 오늘만 시간 있어. 저기 같이 팀 하는 거. 아, 얼른 갔다 와. 남편은 영 못마땅해요. 이 밭농사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고 도와줘야 되는데 진짜 하다 보면 뭐 모임 있다 행사 있다 나는 이제 저녁이 내일은 뭐 해야지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내일 어디 나간다 어디 뭐 한다 이러면 이제 짜증부터 나잖요. 남편보다 남 돕는데 늘 앞장서는 혜진 씨. 의용 소방대 경력 12년째래요. 잘 부탁합니다. 네, 예. 인사 잘해서. 네, 네. 밖에서는 칭찬이 자자해요. 방범대 여성 대장, 그 다음에 소방대 대원, 그 다음에 다문화 센터리에서 저 필리핀 키리 탕담, 그 다음에 목련의 뭐 다문화 가족 모임의 저 회장, 다음에 포뇨, 우리 동네 포뇨 대원, 그 다음에 뭐 농가 조부 고대원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서 그리 남편과 어디 가면 뭐 또 어디가? 또 나가? 그 시각 남편은 고추밭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2,000평이나 되는 큰 밭일을 혼자서 다 한대요. 저도 미안하면 이따 해 떨어지면 나와서 도와주겠지 뭐. 일일이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일하면 되겠네. 여기 갔다 와. 그 다음에 이따 저기 청양 가야 돼요. 아니 오자마자 또 나가? 어? 그럼 이야기 밥 줘. 밥 만들어. 남편 표정이 안 좋네. 정장에다 구두까지. 어우 완전 변신했네 그냥. 차디에게 또 어디 가요? 교회요. 교회요? 네. 할 시간 없어서. 어우 바쁘다 혜진 씨. 12년째 교회 급식 봉사합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혜진 씨가 딸이에요 딸. 먹고 가. 그래요 밥 먹어. 빨리 가야 돼. 남편도 밥 주고 애들도 그냥 기다릴 수 있어. 맞네. 점심때인데 애들 밥은 어째. 엄마가 바깥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끼리 밥 차려 먹고. 에휴 에휴 에휴. 친구들 엄마들은
집에 잘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밖에 모임 가지고 잘 안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집에 많이 계셨습니다. 둘째는 딸이라고요. 엄마가 없을 때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요. 일단 동생 먼저 챙겨야 되고 오빠랑 동생 밥도 줘야 되고 또 동생 옷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냥 엄마가 하는 일. 아니 또 어디가? 아이고 세상에 선글라스 끼고 아주 기분이 좋네. 스케줄이요. 연예인 저리 가라예요. 청양에 사는 필리핀 여성 모임의 회장이에요. 그냥 일단 10월달 하고 왜냐면 10월달도 어머니 체육대 여성 체육대 고초공기자 회장님 어때요? 혜진이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언니처럼 다 챙겨놨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경기도 용인 원룸에서 8년째 혼자 삽니다. 자식 손주들하고 부대끼면서 사실 연세에 참 적적한거죠. 반찬 달라면 돈 들어가요. 와서 맨들이하고 힘들어. 와서 간단하게 라면 같은 걸 끓여먹고. 아유 혼자 있다 보니까 식사 드시는 것도 영 시원치가 않네요. 아들네하고 같이 안 살고 왜 이 먼 곳에서 혼자 지내시는지 참. 아유. 평양으로 내려가실지 왜 여기 계셔? 아니요, 방까지 얻어놨은 게 좀 쉬어야지. 아니, 원래 거기 고향이시고 다 친구들도 본태시고. 그러면 본태백인데. 아들지만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런데 좀. 아직은 뭐, 그런 형편이 안 돼. 태동신의 속사정을 마을에서도 흔히 알아요. 서로 불편을 했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코드가 잘 안 맞지.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나 딴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살았다고 나간 거지 뭐. 3년 동안에 같이 살았는 것만에 진짜 힘들어요 제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게 그냥 냅둬 둬라. 조금 이따 집에 가. 일단 밖에 일단 일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이렇게 힘들어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무렵에 또 마침 맞게 누이가 이제 애 나면서 애 좀 봐주십사 하길래 무렵에 그때 못 간다고 했었시오. 근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엄니 쫓아냈어. 가시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엄니를 가시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 속은 더 터졌지요. 용인의 딸네 집에 잠깐 머물다가 온다는 것이 10년 지났대요. 태동 씨는요. 고추 2,000평, 꾸지뻥 1,500평 농사를 아주 크게 하거든요. 그럼 돈은 많이 벌죠? 순수이득이 한 3천 가까이 돼요. 꾸지뻥에서 한 2천 정도 매출로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돼요. 어우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어머님 모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이나 돈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빚을 좀 물려받아서 3억 정도 됐었어요. 그 1년에 이자만 한 1,500 가까이 이자만 냈었는데 뭐 지금은 한 7,8천 정도 남아있지. 매달 160만 원씩 이자를 갚는데요. 그럼 빚 때문에 아들 내외하고 어머니가 떨어져 사시나? 그 빚을 다른 사람들은 그 빚 네가 따지 말고 저기 그냥 벗어나게 도망 다른 데서 살림해라 했는데 지가 떠안고 그렇게 소리없이 저렇게 갚으라 나시바. 아니 빚을 잔뜩 떠안아주고 그거 그냥 그 애국성 며느리 그냥 그 고생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자식이 그랬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게 새벽 5시면은요 매일 시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 일하러 가야 돼. 너무 늦었어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겹죠. 무릎 아파서 앞으로 못 걸어요.
뒤로 항상 내려오지. 뒤 앞으로 내려오면 턱걱턱하면 무릎이 더 아파. 시어머니는 3년째 폐지 줍는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상가 청소일을 한 7년 정도 하면서 아들의 빚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총사에서 미화원 들어가고 몇 년 기자라도 갚으라고 몇백씩 적금 들어서 태워주고 태워서 그러니까 뭐 간이 기별이 나가.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빚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에 아들 집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요. 빚이라 다 갚고 마음이 편해야 가지. 빚도 못 갚고 허덕거리는데 뭐 무슨 낯으로 그거 쳐다보고 있겠어. 유일한 낙이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래요. 예. 네 목소리 들어보려고 했어. 얼마나 바빠서 일하나 힘드냐고. 아유, 뭐 재밌어까지 목소리 들어요? 엄마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가야 하는데 가도 못하고. 엄마 와야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려. 알았지 지금. 여야 저녁 생겨졌어. 그래 알았어. 마음이 편해.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이 새끼한테 줬으니까 우리 잘못이 좀 괴더라고.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요. 제대로 잘 살은 다 못 살으니까. 내 마음이 항상 아프고. 다음날 아유, 곱게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애기들 보고, 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고향에 가니까 좋지 뭐. 그렇지. 가는 길은 고되지만 표정은 진짜 들뜨셨네. 차 타고 저거 가고 고향 냄새가 최고였지. 세 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마중 나왔네요. 실례만 했어요. 지난 설날에 보고 지금 보니까 좀 서먹서먹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렵기도 하죠. 네. 쬐끄만한데. 아이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에요. 더운 데 들어가요. 더운 데 들어가시죠. 신여사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여요. 부자나 좀 시어머니. 일한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니까 엄마가 속상해하지. 일한다고 이렇게 늘어? 주름살이 많이 늘었네. 겨울보다. 적당히 해야지. 아들만 챙기니까 며느리가 서운해해요. 근처에 사는 큰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엄마야. 나 여기 태동이 나왔어. 뭐 볼 일이 있어서. 너는 어디 있어? 약 준다고? 나 내일 우리 가. 네 알았어. 약 준대. 약. 엄마 내렸어요. 왔어요. 아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유 자식들이 다 못 온대요. 좀 서운해도 어떡해요. 직장이 그렇고 볼 일이 있다고. 있는데 엄마, 엄마는 내일이라도 온다니까 뭐 조금 이해를 해야죠. 신우사는 4남매를 두는데요. 15년 전에 암으로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빚을 남겼답니다. 근데 그 빚을 둘째 아들이 다 안고서 지금까지 갚고 있대요. 제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고 빚만 갚고 가서 둘째 아들이 혼자 다 안고 넘어갔어요. 귀하 고생 많지. 원래 저 딸이 넷이 쫙 갈라져 했는데 둘째 아들이 마음이 넓어갖고 내가 있는 한 내가 일해서 갚을 테니까. 어디 가세요? 네, 아 저의 대장 때문에 그래 꼭 가야 돼요. 대장이요? 네, 2월달부터 그 대장 됐어요. 그러는 건데 대장 없으면 참 미안했으라고요 우리 대원들. 이렇게 바깥 일에 더 신경 쓰니까 어머니가 속상하죠.
길을 나가야 돼. 시험에도 못 치러 갔는데. 빼달라고 좀 하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요. 대장님 없으면 좀 늦었는데. 미안하다. 저 무이지만 가는 빨리. 심장이. 아 언니도 있는데 꼭 나가야 돼요? 대원들 기다리는데 약속 먼저 있어서 그래 가야 돼요. 자 얼른 와.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야. 아니 저기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같이 농사일을 하면 빚도 빨리 갚는데 바깥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도 했었고 솔직히 내가 너 방범대장하면 도장 찍자 소리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도와주면 좀 난데 걔가 집에서 차고 들어서 하면 좀 난데 하도 모임도 많고 게다가 또 소방대장까지 됐어. 도 바쁘지 뭐.